네, 건설 기계 업종 보고 계신데요.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건설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엄청나게 좀 수주가 많이 터졌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는데,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비중, 중국 쪽에서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뭐 헝다 리스크도 있었고요.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이런 건설 기계 쪽에 좀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. 근데 이미 수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. 지금 최근에는 이런 이 중국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좀 축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들은 이미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68,2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이 뭐 상당히 그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진성TEC라든지 어떤 종목군들 보시더라도 고점 대비 정말 한 40-50% 정도는 거의 빠진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주가의 조정은 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수주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이 중국이라는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업황 자체에 좀 크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특히나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건설기계가 굉장히 호황으로 일어섰던 2011년, 2012년 때도 그 중남미 쪽이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됐었거든요. 근데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 판매가 됐었던 수량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는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.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건설기계 쪽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아무래도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다시 한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이제 다시 한번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부분으로 갔을 때 이런 중장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관련된 이벤트들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는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고공행진을 하는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뭐 이런 광석이라든지 광물에 대한 수요들이 높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 채굴에도 이런 건설기계를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지속적인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서 언급하신 그 종목들 좀 기술적 분석도 잠깐 좀 더 해주시고 갈까요? 현대건설기계, 뭐 두산인프라코어 등등이요. 네, 네. 일단 현대건설기계부터 좀 보시면요. 네. 이제 고점이 68,200원 부분인데 주가가 이제 3만 원대 후반까지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부정적인 리스크는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연초에 수주 관련된 이벤트가 터지기 직전 가격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이벤트들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고요. 지금 저점 부분에서 좀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또 수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전에 직전 하락이 시작됐었던 이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는 좀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52,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사실 중장기로 보신다면 더 크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해당 라인 윗부분에 좀 슈퍼 매물대가 있습니다. 여기서 좀 이제 발목에 잡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라인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가부터 4만 500원 라인까지 20선 부분까지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네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6,800원 라인입니다. 해당 라인이 이제 직전에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하고요. 아직까지 그 해당 라인까지는 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라인까지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다시 재매수 시점을 좀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건설기계 업종 중에서 뭐 세 종목 정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매 전략까지 얘기해 주신 걸로 봐서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선호하신 종목이 되겠군요. 네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테마인 이슈는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